That simple recipe is working. More than 500 tasty videos have been posted online since last July. Everything from lasagna poppers to chocolate cheesecake bites and a mojito to wash it all down. Each video ending with an...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숱한 채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채널을 찾아서 추천드리는 희대의 나우구독주 이희대 교수입니다. 자, 오늘 희대의 나우구독 중에 추천하는 채널은 집에서 요리 좀 한번 해봤다 싶으면 한두 번쯤 이용해봤을 그 유명한 앱이죠. 그 앱을 운영하는 기업이 선보이는 유튜브 채널 만개의 레시피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 만개의 레시피 본사를 찾아서 말로만 듣던 이 쿠킹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자체 영상팀이 매달 100여 개 정도의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고요. 벌써 누적으로 한 4천여 개 이상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채널을 매일마다 기획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실무에서 고생하고 계신 제작진분들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저는 좀 알고 있지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개 레시피 용PD입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만개 레시피 제작팀에서 PD 업무며, 용PD 브이로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만개 레시피 김용주 PD입니다. 지금은 원래 지금 미국에서 유튜브 히트 칠 때 테이스티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위에서 밑으로 찍는 오버헤드 푸드라고 그러죠. 그 촬영이 국내 유튜브로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 만개 레시피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입까지는 아니어도 처음부터 이런 레시피 영상 같은 거 찍고 할 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좀 한번 들려주세요. 아, 일단 뭐 외국에서는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시행할 때 영상으로만 봤지 사실 이런 디테일한 그렇죠. 촬영 현장이나 하나하나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따로 가지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찍었나 계속 연구하고 이러다가 사실 처음에는 뭐 어디 가서 몰래 볼 곳도 없고 그래서 처음엔 정말 철물점 같은데 어디 을지로 이런 진짜로? 데 가서 네. 정말요. 앵글을 우리가 그려서 정말 탑을 만들도록 하고 탑을 다 어떻게 매달았을까 카메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앵글도 놓고 그 위에 앵글에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휴대폰만 이렇게 탁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받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수제로. 예,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정지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봉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기까지는 다 해보면서 이제 알아낸 건데 저희들끼리 그러면서 살짝만 움직이면 막 왔다 갔다 카메라 하니까 움직이면 안 돼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게 하고 하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온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던 게 그게 을지로면 어디 안 다닌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 제작을 직접 다 촬영 네. 제작을 다 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뭐 배경판이라든가 테이블을 100개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음식에 따라서 뭐 타일을 깔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제작 노하우가 있는데 뭐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요즘에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구하려고 타일집에 가서 타일을 사와서 각자 타일을 새로 깔았어요. 그냥 그러면 그 타일만 잠깐 드러내고 다시 하고 뭐 그런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뭐 타일집, 을지로 뭐 목공 안 가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찍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면 인테리어 쪽으로 오만 걸 다 하셨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레시피 하면 그래도 만개 레시피 그리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만개 레시피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침이 뚝뚝 떨어지는 그 영상을 하고 계신 건데. 이른바 맛있게 보이는 영상이 레시피의 거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거는 또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네, 노하우요. 네, 그런 이제 맛있는 영상을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시즐 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예. 네, 그런 시즐 영상이 음식에선 가장 중요한데
생각이 영상을 곧 만들거든요. 뭐 제작 노하우라고 특별히 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물론 빨간색이라던가 사람들을 기본으로 잡을 수 있는 후킹 지점은 있어요. 물론 그런 색적인 면이나 그런 심미적인 걸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저는 일단 뭐 제 인터뷰니까 저는 일단 라면을 찍는다. 라면이 언제 제일 먹고 싶은가? 근데 영상에서 보글보글 끓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냄새 맡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보이는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사람들이 감정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가 최대한 느껴질 수 있는 영상은 연기일 것이다.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연기에서 냄새가 같이 퍼져나가잖아요. 그 포인트를 내가 항상 이 영상을 봤다. 뭐 노하우라면 그 부분, 그래서 그걸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맛있어 할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걸 영상에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나라면 이걸 먹겠는가? 나라면 이 영상을 보고 먹고 싶을 것인가가 생각이 되면 거기서 출발했을 때 가장 답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하도 많으니까 약간 어느 정도 되면 거의 루틴하게 하시나 했더니 그렇지 않군요. 네네. 역시. 되게 원론적인, 왜 맛있어 보이는 거 뭐, 뻔하잖아. 보글보글 소리. 뭐, 그래서 보글보글 소리를 넣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소리에서, 영상에서는 느끼지만, 거기서 냄새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 이곳에 이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는 좀 러블리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색감, 뭐, 그 기본적인 누가 먹을 것인가, 언제 먹고 싶은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많은 부가적인 요소가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보는 사람들은 즐겁고 좋은데 레시피만 쭉 이렇게 모여있는 영상 좋잖아요. 네. 그런데 찍는 사람 입장을 한번,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면 1년 365일 레시피잖아요. 네네. 약간은 뭐랄까, 아, 그럼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음식 레시피 요리 전문 PD는 어떤 생각으로 그 이걸 헤쳐나가고 있는지. 힘들죠. 영상이 힘들어요. 영상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뭐 만드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더 지루할 수 있죠. 레시피 영상만 보면 오히려 솔직하게. 그런데 근데 뭐 매일마다 레시피를 만들지만 또 보셔서 알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브이로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뭐 주방에서 엄마가 만드는 형식 뭐 나름 기획적인 요소는 들어가지만 계속 저희가 그래도 레시피 회사다 보니까 레시피에 기반을 하진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루할 만큼 아직 더 배울 게 많아서 이런 시도도 해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음식이구나 하지만 또 제작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금 디테일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런 조명을 좀 써야 하고 이런 데서는 또 이런 음식으로 다른 느낌을 내야 된다라는 게 아직도 시도해보지 않은 게 많고, 근데 저는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 쪽이나 이 좀 크리에이티브 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름 영상 속에서 저는 어느 날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놓지 않고 나 오늘은 막 들고 찍고 싶어 뭐 그런 날도 있고, 오늘은 요리를 뒤에서 찍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름 조금씩의, 아마 이걸 듣고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좀 다르게 했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음악 편집을 할 때 제가 장난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이 음악 넣으면 악플 달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게 나쁜 악플이기라보다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랑 안 어울린다고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음식에 그 느낌을 넣고 싶어 했는데 정말 달려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반응이 명확하게 네, 오니까. 의도한 대로.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니까 지루할 새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 용PD 브이로그가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아, 네네. 3편은 언제쯤 나오시는지. 개인 채널을 하나 오픈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 일정이 저희가 제작 관련돼서 뭐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제작팀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간 것 같습니다. 곧 좀 다른 콘텐츠로, 새로운 콘텐츠로 좀 가보려고 노력하겠는데 아직 딴 거 시켜서 못하고 있어요. PD들이 많은데 굳이 용PD님한테 저기 브이로그를 하라고 한 거는 뭐였으면, 아, 그 의도는 아무래도 저희 젊은 친구들이 더 많고 저희 회사 아주 풋풋하고 너무 젊고 예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만개 레시피가 아무래도 요리고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요리나 이런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우리 반조리 식품들을 HMR 식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의 준말인데 제가 그걸 못 외우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요즘에 간편식, 그래 간편식을 HMR이라고 하는데 간편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뭐 바로바로 아이에게 HMR 식품으로 같이 간편식으로 조리를 해준다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살림 노하우가 오히려 보면 바쁜 현대인이랑 좀 맞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고자 해서 제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뭐 다른 분들도 용PD님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추천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직접 하면 찍고 편집하고 멘트도 하고 출연 3인 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싸다 보니까 저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자, 망결 레시피는 원래 앱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원래 망결 레시피는 페이스북 이쪽에서 인기 끌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갔는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유튜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SNS라고 하는 것과 유튜브는 특성이 좀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네네. 전략도 다를 것 같고 네네. 만드실 때도 그렇고 어떤 뭐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는 시청자들한테도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SNS는 조금 빨라요. 그리고 유튜브는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게요. 아마 교수님도 유튜브 보실 때 정보를 얻을 때나 재미를 얻을 때나 그리고 쉽게 말하면 조금 긴 영상을 보죠. 유튜브는 대체로 조금 길이도 길고 길게 집중해서 볼 수 네, 있다. 네. 그러다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동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능동적이죠. SNS보다 네. 유튜브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다 보니까 그렇죠. 검색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구독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개인의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보느냐의 이제 연령층이나 그런 타겟 부분이지만 제일 쉽게 말하면 짧고 길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나 정확한 정보 그리고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영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SNS는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위아래로. 네, 1초. 영상 제작에서의 노하우라고 치면 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앞쪽에 타이틀이나 후킹할 수 있는 처음에 1, 2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SNS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은 기존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네네. 여기는 결결 전기 정도 되겠네요. 네, SNS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거 계속 포인트를 맞춰서 편집이며 속도며 좀 빠르게 가는 거고 유튜브는 정보 위주나 재미,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게. 네. 네. 제작 현장까지 왔는데 듣고 싶은 얘기가 진짜 더 많네요. 이 이야기도 모아서 다음 편에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